아이고 어르신, 그래도 겨울인데 옷을 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지. 어디 일하러 가는 길이세요? 운동 삼아서 가요. 아, 오늘 소환이라던데요? 키보드 나를 사신게요. 하여튼간에 우리 어르신들 부지런한 것은 동장군도 세월도 항우 장사가 와도 절대로 못 말길 거요. 가만 앉았다가 내 몸에 댕기려면 힘들어. 다리가 뭐 뭉쳐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밤에 써야 되지 않으면 또 그렇고. 아이고 나가요. 이래로 오면 밤나요 앉았던 데인데. 그러게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해 한 해를 늘 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오셨답니다. 일 나가 많이 한 사람이. 요 삶은 일 안 했으면 그 벌소리고 먹고 살란께 너무 졸라다 먹고 너무 개구지 하면 없이 하던 나 몸진 것도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네. 잡을 수도 쫓을 수도 없이 가버리는 그 세월 속에서 정직한 마음 잃지 않고 살 길을 맹글아 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 우직은 삶을 따라서 마실 갑니다. 으따 지리산 자락이 품은 마을이라 시안이라도 산수가 이짝저짝 흐르네요. 안녕하세요. 어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깜짝 놀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런데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나온 거 지고 오늘 찍을 거 없어. 방송 썼죠, 새. 우리 어머니들 겨울에 뭐 하고 계신가 구경하러 왔어요. 아이고. 그게 할 것도 없고 저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할매들이 진영만 살고 있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진영만 살고 있어. 할 것도 없어서 괜히 이러고 앉았어. 그거는 뭐예요? 우엉씨, 우봉씨요. 우봉씨. 우엉씨요? 예. 전라도로 우봉이라 그래. 우봉. 으따 보다보다 우엉씨는 또 처음 보네요. 요새는 종자 보관하는 집이 드문께 숨글 때가 아니면 구경하기가 힘들다네요. 사서 지금은 사서 다 숨기지. 배추는 그전에는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무시시고 배추고 참 집에서 받아갖고 있지 하나도 산 것이 없었어. 그전에는 돈도 없고 돈이 없어요. 안 샀어요. 전부 다 농촌에서 저 이런 사람뿐이지. 지금같이 그 도시로 다 가서 살자네. 촌에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때다 되면 편한 세상이기는 하지만은 빨리게 변하는 농촌살이가 실적 서운하기도 하고 또 갈수록 그리워지더라네요. 혼자 댕기요 그러면? 예? 혼자 댕겨? 예. 갑시다. 그럼 점심때 돼서 내가
떡국 한 그릇 끓여줄게. 떡국이요? 응. 아이고. 아니, 내가 아침에 밥을 안 해서. 밥을 안 해서 밥이 없어. 떡국 주시게요? 응, 끓여줄게. 점심때 됐을게. 근데 깨끗만 찍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밥 보라고 해도 돼. 시골 할매들은 정이 많아갖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유재들이랑 송키밥, 쑥밥 갈라먹으면서 배고픈 시절을 뎅고온 엄니들이라 베푸는 거 인사고 또 안부랍니다. 떡국짬뽕. 맛있겠네요. 왜 맛있겠지? 예. 안 먹어봤어. 이제 모르긴 모르지만. 자, 그만 찍고 우리 잡수 찍어. 예. 오셨어? 어, 들어와요. 나 또 온다 싶어서 꼬는 끼링마. 어, 집으로 오시라고 내가 좀 국밥 끓여드릴게. 어.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 옆집 아저씨요. 점심 잡수기. 아, 혼자 사세요? 아니, 할머니가, 아까 아주머니가 다리 수술하러 가서 면회하고 왔대, 오늘. 어저께 갔어. 몰라, 나도. 저 짬뽕 떡국 끓이려고. 짬뽕 떡국 이거 저 침실 좀 넣고. 안녕하세요. 광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 텔레비전 나왔냐고요? 바닥 예,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떡국 이렇게 끓여주신다고 하시던데요. 어, 그니까.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하고 있어요. 그랬다네. 아, 그래서 이웃집에서 이렇게 식사도 한 끼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이라! 뭐. 아, 이웃집이 다 그래, 다. 그걸 위해 해갖고 해야 대접이지. 거기 새끼 잡수러 갔다 그러대? 응. 한 동네에서 고생하고 의지엄서 아니, 내 남 없이 살아온 지가 60년 세월이 넘어지고 인자는 거지 한 집 식군 거 이제라. 군반도 얼어갖고 이거 누가 먹었니? 동생 이제 아홉 살 작아. 나이가 아홉 살 작았나보다. 우리 동생들이 이런 동생들이 세버렸어. 맴틀 다섯이나 돼. 큰 누나하고 동갑이고 우리 형수님하고도 동갑이고. 우리 저집 어머니하고도 우리 친정 어머니하고도 동갑. 그렇게 어머니 같이 지냈고 또 유재 사촌이라. 사진보다 가깝지 뭐. 깨끗만 찍고 오늘 잡수라고. 예. 뺏어 뿌리 그러면 이 돌아. 여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예. 베풀어 주신 따순 인정 덕에 뭐다 한 식구 되어 버렸네요. 에미, 여기도 날씨 무슨 쪽 모르고 이러시는 엄니 한 분 계시네. 뭔 밭을 그러게 열심히 매신대요. 이거는 파, 쪽파. 쪽파요. 이제 해갖고 내년 봄에 먹으려고 숨겨놨어. 야, 막 날이 춥게 꼬실라졌구만.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갓. 갓을 갈아놨대요. 이렇게 막 추워갖고 내년 봄에 이제 먹으려고. 내년 봄에 또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아, 지르나. 지르나. 꼬실라졌다. 지르나. 아, 이렇게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살아나. 내년 봄에.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매시는구나. 요렇게 밭을 메고 있자면은 당신 내 인생이랑 질기디 질기뇨 풀이랑 떡 타건 건맹이랍니다. 유라업이 시집을 왔단께. 저기 저 파돌이서 토지 저기 저 물건네 토지서 요리 온께로 시집 온께 아무것도 없어. 요 집 온께 없고 그리 갖고는
열심히 둘이 영감함 둘이 해갖고는 그래도 새끼들 오고 새끼들 가르치고 새끼들도 많이 못 가르쳤지 그게. 그리고 사 이제금 열고 산 거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불고 참말로 아무것도 없는지 이룬다고 말모들 서른 일도 많이 적으셨답니다. 그런 계기도 많이 못 났단께. 그냥 겨우만 낳고 안 낳버렸다. 아무도 봐줄 사람도 없고 지리가 궁그러진 게 무슨 궁그러진 게 뭐. 아버지는 잘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잘하지. 집도 잘 지체 모든 거에 없었어. 전에 아저씨가 목수라 젊어서 목수 집도 짓고 일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래도 많이 벌어갖고 새끼들 가르치고 갑시다 이제. 생때 같은 내야 새끼들은 궁그러댕기고 고르게 두 분이 힘들기에 일 찾아 살다 본 게 그래도 살림이 차차차차 단단해지더라니요. 방 춥소? 네. 여 방송국에서 오셨다요. 안녕하세요. TV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요. 뭔 자랑을? 일 잘하신다고요. 이렇게 출연했는데 뭘 일을 줘요. 젊어서 일 잘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젊어서는 잘했잖아. 일 잡사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TV 좀 끄시오. 손님 오셨어. TV 꺼풀 시끄럽게 꺼풀. 옳지. 반드시 앉아. 앉기도 이리 불편해라. 아이고, 뭔 손님은 뭔 손님이오. 아이고, 우리 어르신은 큰 사고를 당하셔서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다 죽은 줄 알았지 뭐다. 근데 그냥 광주 전대병으로 바로 그냥 싣고 왔고는 그래도 나섰는데 다리를 이식을 딱 해놔도 안 된대. 안 된대. 동네 사람이 다 죽은다고 막 소등이가 나오고 그냥 간전맹이 들썩들썩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살아계신 게 내가 그때 행복이요. 살아계신 건 낫지. 그래서 돌아가실 분 나 혼자 어찌 살거라. 아이고 그러시제라. 60년을 의지가지로 낸고온 짱짱한 내력이 있는데 자든지 서로가 힘일 테제라. 우리 할머니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젊어서 이제 늙었을 때 좀 핀이 좀 살면 되었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사시오.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수발할 거니까. 아프지 말고. 고맙네. 걱정 말고 살아. 여러분 늘 정 좋게 건강 챙겨가면서 쭉 해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찍소 안 보도 댕겨.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도라지 캐요. 아, 이거 도라지예요? 예. 도라지가 엄청 크네요. 예.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된가? 으따, 그래하면 또 도라지가 유명하지라니. 대평댁이 딴 농사는 다 놔버렸어도 도라지는 한 해도 안 받고 이때 거 하신다래요. 가까스지 이렇게 닭 놓고 삶아 잡다잉? 예? 닭 사다 놓고 삶아 잡다고. 아 이거 귀한 걸요? 응.
휴양길 갈람길. 나는 생전용거 했어. 돈 받고 팔도 안 해. 너무 추워지면 감추고 새끼들 주고 거기. 그 생전 죽어진 뭐 있으면 죽어져서 못 살고 갈라먹고 살고 그래요. 난 할머니가 다 고생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했으니까 갈라먹지. 그래야 새끼들도 복 받고 살고. 늘 서로 갈라먹고 살아온 인정 덕으로 잘 자란 효자 여섯에 부를 것 없이 살고 있지만은 딱 한나 모냐간 영감님이 아수시답니다. 혼자 된 지가 올해 23년이라고. 아버지 가신 지가요? 네. 64세 혼자 되고 66세 영감 갖고. 같이 죽었으면 패놓고 있지. 돌아가시기 전 가장 쭉 이장일, 마을일 모두 살피시던 기둥 같은 분이셔갖고 너한테 치사도 참 많이 받으셨더라네요. 징그래요. 자기는 일도 안 그런 너무 모순 요는 다 붙들고 너무 모순 파선 다 붙들고 그래갖고 나 혼자 일 다 하고. 대평양반이 백간일은 고르게 잘 보심서도 정작 집안일은 뒤로 오셔갖고는 생전에 대평떡 속을 애복석이시답니다. 어찌 술을 많이 마시다서 지금 가서 내가 술을 안 갖고 왔냐. 내 생전에 저는 많이 먹고 갔잖아. 밉다 밉다 하면서도 세월이 갈수라 어째 더 생각나고 애틋하고 그래도 내 영감이라 빈자리가 크구나 싶으시답니다. 멧돼지가 많게 멧돼지 못 오라고 막 저런 걸 많이 달아놨어요. 그럼. 아버지 미우시다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다 걱정하고 사셨네요. 그도 부부가니까. 부부가니까 걱정이 됐다. 못 파게 해놨으니까 잘 있어 영감들이. 미우나 고우나 다시 못 올 길이 그 길인갑도 우리 영감 간 길이. 대평떡 말씀 맞다나 미우나 고우나 내 영감이라 우계서도 잘 살피고 계실 거입니다. 나보다는 너물 모냐 위하는 마음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내 속에 금은 모화보담도 그 따순 마음을 어쩌든지 지켜가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소박해서 더 존경스럽고 특별하지 않아서 더 정이 가는 귀한 인생들을 만났습니다.